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 형입니다. 오늘은 여름철 꿀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, 다른 건 아니고 스노우피크 카페에서 예전에 지나가듯 봤었는데, 요 캔쿨러 있잖아요. 캔쿨러라는 게 있습니다. 요 사이즈도 작은 거랑 큰게 있고,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원래 요 녀석이 있었습니다. 요 녀석이 시스템 보틀인데, 이게 뚜껑을 닫아서 뭐물 마시는 보틀로도 쓸수 있고,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얼어 있잖아요. 이 하얀 거는 안에 아이스팩이 들어있어서, 여기다가 요런 캔을 넣고 이렇게 닫아서 시원하게 갖고 다니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겁니다. 근데 얘들이 요런 캔쿨러 두 개를 만들었어요.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이렇게 큰게 500짜리고 작은 게 350짜리인데 큰걸 사느냐 작은 걸 사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큰걸 사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큰 거. 작은 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. 왜냐면 작은 거는 이게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. 딱 이렇게. 이큰 거는 맥주캔 큰거 있잖아요. 그거에 맞춰서 나온 거지만, 개인적으로 제가 왜이큰 것만 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런 게 있어요. 요게 뭐냐면은 로고스 아이스팩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넣을 수가 있는데, 그냥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은 넣었을 때 이게 너무 쑥 들어가서 마시기가 힘들어요. 하지만 보냉 효과는 좋겠죠.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를 또 넣는다. 그러면은 넣었을 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일체감이 없어요. 그쵸? 일체감이 없죠? 근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, 이렇게 아이스팩이 두 개가 있는데, 일단 하나 넣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. 페트병 뚜껑을 하나 밑에다 깔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넣어요. 그 다음에 이 350ml짜리를 딱 끼면은 이게 이렇게 딱 맞습니다, 여러분. 보이시나요? 자, 그러면 여기서 냉기를 계속 보충해주죠? 이 캔쿨러가 또 보냉을 계속 해주죠? 그럼 이 음료수가 어떻게 써요? 이 시원한 음료수가 더 오래 가겠죠? 근데 만약에 이 작은 걸 샀다, 이거 하나를 넣었다면은 여기에 맞는 음료수 캔이 비락식혜 같은 건 들어가겠다. 근데 기존의 일반적인 캔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게 돼요. 너무 많이 튀어나오잖아요. 그러면 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요큰 거에다가 아이스팩 넣고 그 페트병 뚜껑 넣고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맞기 때문에 요걸 추천하는 겁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계속 먹어봤는데, 폭염 속에서도 그 냉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긴 하더라고요. 솔직히 얼음물에다 따라 먹는 것처럼 시원하진 않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길게 시원함을 유지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큰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아, 작은 거 괜히 샀어. 그리고 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, 그런 건 생각나면 바로바로 짧게 짧게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, 아 맞다,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섬을 들어가려고, 네, 이렇게 펠리컨 케이스에다가 장비를 다 실었습니다. 이게 너무 무거워지면 배에다가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견인으로 갖고 가려고, 네, 펠리컨 케이스 이번에 또 꺼냈고요. 조만간 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 섬에 들어가서 캠핑하는 모습도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